희곡 분석. 아, 지나고 5번입니다. 5번은 인물 분석이야. 희곡 분석과 인물 분석은 다른 단계야. 희곡 분석은 책을 분석하는 거고 인물 분석은 그 책에 나온 인물을 분석하는 단계야. 근데 보통 아이들이 이 인물 분석을 자꾸만 희곡 분석 단계에 넣어버리거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맡은 배역의 관점으로 희곡을 읽게 돼. 그리고 분석을 찾고 내가 맡은 배역의 관점으로 그 희곡을 분석을 하게 돼. 그건 오류야. 숲을 봐야 돼.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물 분석의 단계에서는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텍스트에 나, 상대방, 대상, 둘인 존재할 거야. 나를 분석할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먼저 불러줄 테니까 적고 1번 나이, 2번 성별, 이건 너무 쉬워. 3번 배경, 4번 성격, 5번 성향, 6번 외적인 모습. 선생님이 인물 분석해오라고 하면 이것만 하면 돼. 다른 거 뭐 이 주변에 막 뭐 종교는 뭐고 학력은 뭐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 근데 그거 필요 없어. 심플하게 딱 6가지만 하면 되는데 나이 나와 있을 거야. 안 나와 있으면 유추하면 돼. 상대방의 대상을 통해 또는 누군가의 대상을 통해. 아니면 정말 안 나와 있다? 유추해도 돼. 성별 너무 심플하고 이건 다 나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배경. 이 인물이 어떻게 자라고 태어나고 자랐는지를 알라는 거거든? 엄마 아빠가 어려서 돌아가셨어. 고아야, 이 인물이. 그럼 어려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까? 못 받고 자랐겠지, 그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어딘가에 취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만 하면서 계속 자랐던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인물이 좀 여유가 있나? 마음의 여유가? 없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도 삶 그렇지 비관적이겠지. 그걸 우리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 그걸 이 배경을 통해서. 배경은 작가가 보통 책이 써놔. 어떻게 자라왔는지. 여기까지 조사를 했으면 그거랑 연관된 성격이 구축이 돼. 인물의 성격 구축은 진짜 중요하거든? 성격 구축이라고 부르는데 성격을 설정할 때 갑자기 너 이 인물의 성격이 어떤 것 같아?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야? 물어보면 또 갑자기 줄거리를 말하기 시작해. 우리 유치생들이. 그런데 성격은 뭐뭐한, 뭐뭐인, 자, 외향적인, 즉흥적인, 꼼꼼한, 현실적인, 우울한, 소심한, 또는 애정결핍이 있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써보는 거야. 키워드. 아비게일, 독한, 욕심이 많은, 뭐 매력적인,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아르까지나 성격, 당당한, 자신감이 넘치는, 본인을 사랑하는, 자존감이 높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뭐든 좋아. 이런 뭐뭐한, 뭐뭐인 이런 키워드를 최소 15개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성격을 구축을 하지. 그리고 나서 이 성향이라는 걸 설명해 줄 건데 성격 구축의 이 성향과 배경은 굉장히 중요해. 성향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이게 성향이거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학생들이 참외를 좋아하고 키위를 싫어해요.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고 걷는 걸 싫어해요. 막 이런 뭔가 부수적인 걸 이야기를 해.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성향은 주목받는 걸 좋아하고 외면당하는 걸 싫어하는, 사랑을 받는 걸 좋아하고 버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또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혼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어떠한 성격적인 면모를 성향으로 풀어내라는 거야. 역시도 최소 10개, 성향도 10개. 자, 그 다음에 인물 분석 마지막 단계, 외적인 모습.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인물이 만약 성격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막 그래, 자기 자신을 사랑해, 항상 매력적이야, 그런 인물들의 걸음걸이 자세는 어떨까? 성격에 따라 외적인 모습이 달라져. 성격에 따라.
아우 이거 무슨 맛이야? 무슨 냄새야? 아우 예민해. 음식이나 제대로 먹을 수 있겠어? 못 먹겠지. 그러면 말라. 예민해져서 얼굴에 살도 없어. 이 성격과 성향을 토대로, 사실 배경까지도 마찬가지야. 배경과 성격과 성향을 토대로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구축을 해보는 거야. 배우까지 선택을 하는 게 좋아. 더글로리의 박연진 같아요. 뭐 눈물의 여왕의 그 한혜인 같아요. 누구의 뭐 이런 것 같아요. 등등 내가 모방을 할 수 있는 배우까지 정리를 해두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이제 팀원으로 넘어가요.